뽀로로의 집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다들 점심을 먹고 있군요. 우와! 그럼 고기 말고 채소도 먹는 게 좋아. 자, 골고루 먹어야지. 맛있네. 조금만 더 먹을까? 욕심꾸러기 같으니. 아, 잘 먹었다. 나도. 보비. 나? 보비, 엄청난 냄새야. 나 아니야. 어, 그렇다면. 그래요. 아직 응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응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 손 좀 씻고 올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서! 화장실?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냄새는! 문 닫아! 이거 분명히... 크롱의 지독한 방귀 때문에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새 밤이 됐어요. 크롱! 크롱! 또 화장실 가는 거야?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응가하고 싶으면 얼른 화장실 가. 크롱은 화장실 가는 걸 뽀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럼 자자. 잘 자. 아침이 됐어요. 여전히 응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 크롬. 뽀로로는? 뭐야요? 아직 자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에디네 집에 모여서 소풍 가기로 했잖아. 크롬! 뭐야요? 뽀로로와 크롬은 뚜뚜를 타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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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어서 와. 다들 와 있었구나. 크라. 어? 근데 이게 어? 뭐야? 크라. 뭐냐고? 잠깐만 기다려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에디, 나도 해볼래. 이 똑똑 박사 에디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번엔 네가 해봐. 이런 크롱의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크롱 왜 그래? 크롱 이상하네. 어? 자, 이제 소풍 갈 시간입니다. 모두 타셨습니까?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소풍을 가는 친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뱃속이 불편한 크롱은 신이 나지 않았어요. 다 왔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와, 맛있겠다. 저런, 크롱이 또 배가 아픈가 봐요. 크롱, 괜찮니? 그러게. 크롱은 은가가 마려운 걸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었어요. 크롱, 괜찮은 거야? 그래, 좀 이상해 보이는데. 또 은가야? 크롱은 정말 은가 대장이라니까. 크롱이 속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쩌죠? 이번에도 은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크롱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안녕. 난 은가 요정이야. 그런데 왜 울고 있어? 배는 아픈데 은가가 안 나온다고? 왜 그런지 알아볼까? 고기만 잔뜩 먹고 채소는 안 먹었구나. 그리고 은가가 마려울 때도 화장실에 안 가고 참았고, 그래서 지금 은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은가를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 채소를 잘 먹고 은가가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면 돼. 할 수 있겠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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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난 이만. 크롱은 은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크롱, 시원해? 크랑! 어,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어, 채소를 먹네? 크랑! 크랑! 크롱이 채소를 다 먹었네? 크랑! 자, 이제 집으로 출발! 출발! 또야? 알았어! 에디! 왜? 크롱이 화장실이 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가줘! 알았어! 로디, 좀 더 빨리 가자!
친구들은 뽀로로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드디어 크롱이 응가를 해냈어요. 크롱,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크롱, 크롱. 그럼 안녕, 크롱. 응가가 나왔어? 크롱! 크롱! 잘했어! 걱정했는데 응가가 나와서 다행이야. 잘했어, 크롱. 이제 크롱도 의젓하네. 크롱도 이제 응가를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요, 크롱. 정말 맛있다. 보디,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어, 그랬나?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참, 오늘 뽀로로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아. 어, 그랬지. 그럼 가볼까? 해리야, 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너 먼저 갈래? 금방 갈게. 무슨 일이지? 저것도 마저 먹어야지. 아, 맛있다. 좀 많이 먹었나? 이런 고약한 냄새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이번엔 내 차례지. 어서 와. 벌써 다들 와 있었구나. 블럭놀이를 하고 있구나. 자, 이번엔 크롱 차례야. 돌아가며 블럭을 쌓고 있어. 나도 같이 하자. 그래? 재미있겠다. 그럼 이번엔 포비 네가 해봐. 그럴까? 좋았어. 어떡하죠? 방귀가 나오려나 봐요. 잠깐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포비, 이번에 네가 할 차례잖아. 아, 참, 그렇지. 자, 그럼 네가 대신 좀 모아줘. 이런, 자꾸 방귀가 나와서 제대로 놀 수가 없네요. 오휴. 포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깥 공기를 맡고 싶어서. 다시 블럭놀이 하자. 자, 됐다. 다음은 루피 순서야. 알았어. 자,
이번엔 내 차례지? 또 방귀가 나오려고 했지만 호미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래, 여기가 나오면 되겠다. 결국 방귀가 나오고 말았네요. 얘들아. 누가 오줌 쌌어? 뽀롱뽀롱 숲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뽀로론의 집은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그만하고 잠 좀 자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들어 버렸네. 이불에다 쉬 했지?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서 쉬를 해야 돼. 알았지? 크랑크랑. 어? 저건? 이불을 왜 밖에 내놨지? 근데 이건? 꼬마 펭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 친구들이 왔나 봐. 이불에 오줌을 쌌나 봐. 안녕. 안녕, 브레르. 어서 와. 밖에 이불을 늘어놓았던데? 해리. 내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왔어. 크롱은? 저기 있잖아. 크롱은 너무 창피해서 욕실에 숨어버렸습니다. 잘 있어. 잘 가. 내일 또 올게. 그래. 애들은 돌아왔어. 비가 넣어주라고 빵을 놓고 가고. 자, 많이 먹어. 그럼 물도 마셔야지. 뽀로로와 크롱은 빵과 음료수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잠을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쉬를 한 크롱도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전에 꼭 화장실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알죠?